빠지는 분들 다 안 나오셨으니까 안에서 우리 자, 한쪽에서 가자. 하나 둘 셋! 5연승 오늘까지
퇴장 안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명석과 이상민 팀에서 관람된 컨디션이 지난 출입국적 흥명석 방향적으로 퇴장될 때 주시면 나이스 그 이상민 블루석 오렌지 AD 외양 흥명석 관람된 기사님 입장하실 당일로 퇴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차전 1회 관람된 컨디션도 퇴장 후에 제 입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즌권 관람객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 회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2차전 관람객을 위해서 더블레드 1차전 관람객 회장님의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프리미엄서 그리고 1차전 프리미엄서 관람객을 위해서는 주방 출입이며 되게 저희한테 중요한 경기였는데 초반에 좀 운이 저희한테 따른 것도 있고 다행히 좀 첫 게임 이긴 것 같아서 진짜 다행이고 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너무나 달성해보고 싶은 기록이었고 늘 꿈꿔왔던 기록이었는데 30홈런 먼저 달성했는데 100타수까지 하니까 조금 실감 나는 것 같고 되게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야구라는 스포츠가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되게 또 하나 뭔가에 얽매이다가 그 얽매인 뭔가가 딱 풀리니까 또 더 좋은 결과들이 따라오는 것 같고 뭐 그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한번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기분 좋은 기록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역사가 깊은 잠실야구장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구장이 생기는데 뭐 아직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야구장에서 이 잠실 야구장에서 우타자 잠야구장을 쓰는 우타자 중에 가장 홈런을 많이 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뿌듯한 것 같고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방송 갔다 올게요. 일단 제가 부산 입단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런 기록을 세울 줄 몰랐는데 되게 부산에 와서 좋은 기록을 많이 세우는 것 같아서 뜻깊은 것 같고 이제 곧 잠실 야구장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이 야구장에서만큼은 오른손 중에 제일 홈런을 많이 쳤다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앞에서 재환이 형이 워낙 좋은 찬스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추가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상황에서는 가볍게 외야플라이만 치자라고 좀 들어갔는데 좀 좋아하는 코스에 실투가 들어와서 운 좋게 홈런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중반까지 좀 엎치락뒤치락 좀 하는 경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확실하게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잘 못 치니까 잘 칠 때만이라도 좀 세리머니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남은 경기 수가 적기도 하고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뭐 그 단순히 그 잠깐의 분위기라기보다는 팀 분위기가 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이런 생각이 담긴 세리머니였던 것 같아요. 장훈 선수랑 동원 선수가 하트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애들이 홈 들어왔는데 하트를 하고 있길래 얘네가 뭐 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귀엽잖아요. 받아줘야지 또 어떻게 안 받아주겠어. 그래서 하트 세리머니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하시길래 저도 첫 주자랑 세판 선배님이랑 하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요즘 매직이라고 부르는데 매직 코치님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뭐 같이 코치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코치도 이제 선수의 뭐 커리어 하이나 좋은 기록을 세웠을 때 함께 자기의 그것도 함께 자기도 그런 기록을 함께 세우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늘 좀 감사하고 뭐 올해 특히 이영수 코치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 번째 경기도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게 됐는데 아직 내일 시리즈 내일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꼭 이겨서 위닝 시리즈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블헤더 두 경기 또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썸네일 뽑으려고 그러지? 아쉽게 그래도 선방했습니다.